그러면은 아이들이 까칠한 이유 첫 번째가 뭐야? 아, 이게 우울인데요. 우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엄마가 우울하면 직방입니다, 이거. 애가 좀 우울하다. 그럼 어머니들은 오해하시는데, 얘가 무슨 우울이야? 개콘 보면서 뒤집어지는데. 애들의 우울은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면 우울증. 가면 우울증.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웃고 있으나 웃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평상시 애 말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 뭐가 나와? 짱나, 귀찮아, 몰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올 때, 어? 우리 딸이 혹시 우울한가? 웃고 있지만 가면 속에 울고 있나? 이거 보셔야 돼요. 첫 글자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짱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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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을 판단하는 도구예요.